자 이번 열병식에는 또한 명의 사람이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 말고도 딸 주애, 1 1살딸 주애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정은 논설위원 이렇게 보면 열병식 벌써 세 번째고요. 딸 주애가 거의 매번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군사 이 관련된 행사인데 딸 주애를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에는 이제 그 어린 소녀라는 이유로 너무 빠르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후계자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예.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후계 구도를 조금씩 일찍 세우려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초반에 말이 많았어요. 저렇게 어린 소녀를 이렇게 일찍 그것도 남 아들이 아닌 딸을. 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그 스케줄을 가지고 김정은이 딸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번 이 열병 시에서 관심을 끌었던 것이 주의 그 표정입니다. 이게 그 지난해 11월 나온 이후에 이제 계속 나올 때마다 아빠의 볼을 만지기도 하고 귓속말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천진난만하거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난달 해군절에서는 유독 좀 긴장한 표정 뭐 따분해 하기는 것 같기도 하고 경직된 모습 불편한 모습들이 보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왜 그럴까라고 관심이 이제 어, 집중이 되면서 한국 언론이 그거에 대한 분석도 많이 내놓고 정 당국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이걸 좀 의식한 게 아니었을까 싶기는 한데 이번에 다시 등장한 모습은 다시 좀 편안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거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썼겠구나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자신 대표님 저 왼쪽에 앉아있는 그니까 저주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군 장성 뭐 파이브스타 포스타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어서 보니까 무릎을 꿇고 귓속말로 주애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이통군통설권자가 주행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 지금 김주애의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박정천 원수. 예. 어, 그러니까 별네개 위에 차수 차수 위에 원수거든요. 네. 그리고 어, 김정은의 옆에 있는 사람이 이병철 원수. 네. 그러니까 어, 지금 원수와 같은 반열에 김주애가 앉아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 박정천 어, 같은 원수가 김주혜에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한다라고 예. 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아. 북한은 모든 화면이 선전 선동부에서 다 검열을 해서 철저한 계산을 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아~ 박정천 원수가 무릎을 꿇고 어, 김주혜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즉 김주혜가 더 높다라는 것이고 지금 김주혜가 저렇게 계속 등장을 함에 있어서 김주혜가 마치 후계자인 것처럼 어, 뭔가 프레임화 되고 있는데 저는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어, 예. 그러나 저 모습을 보면서 아 김정은이 4대 세습을 준비하고는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들 느끼 있을 수 있죠. 어, 그런데 리설주 나오지 않고 김주혜가 나오는데 리설주가 나오면 김주혜 역할이 애매합니다. 무슨 가족 어, 야유회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에, 김주혜가 대신해 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풍기면서 4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앞으로 4대 세습이 될때 북한 인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네. 분위기를 요청하고 그리고 어 김정은의 자녀 중에서 아들이 하나 있죠. 네. 언젠가는 저는 아들이 김주열 대신해서 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과연 누가 저 지금 자, 나오는 장면이네요 예. 박정 전차 무장이 무릎 꿇고 기성말을 하고 있는 손, 손을 입에 대고 저 모습을 등장하면서 아마 북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일지 궁금합니다.